런던 오빠 채널 영상 다 삭제한 게 아니라 제가 댓글 다는 런던 오빠하고 검색으로 런던 오빠 김용 찾아가는 채널하고 이 아이디가 달라요. 왜요? 영상 있는 걸로 가셔야 돼요. 왜 그렇게 하셨어요? 제가 이 컴백이어가지고 네. 영상 올리고 이런 걸 못해서 네. 누구한테 시켜놓은 거예요. 그게 대학교 4학년 때 네. 이제 과 과제 하는데 네. 여자 후배가 오빠 그러면 이메일 주소 알려주세요. 제가 이메일로 보내놓을게요. 그런 거예요. 네. 알았어. 제 종이에다가 네. 제 다음 네. 메일 그 아이디하고 괄호하고 비밀번호를 적어서 줬잖아요. 여자 후배가 오빠 이게 뭐예요? 이메일 주소 알려달라며. 응? 괄호는 뭐예요? 비밀번호. 비밀번호는 왜? 바보야. 비밀번호 알아야 들어가지. 그러니까 이 구조 자체를 이해를 못하. 그러니까 이메일 구조를 아니, 몰라. 아 나 진짜 미치겠다. 아 더워. 이거 전년 동기 대비해서 이마트 실적이 영업이익이 67% 감소. 어. 그다음에 하여튼 그 일렉트로마트 아시죠? 네. 그 두 개 했는데 피에로 쇼핑은 결국 접기로 했고. 그다음에 일렉트로마트도 지금 사람들이 가서 구경만 하고 사는 건 온라인으로. 아 그렇죠. 일렉트로마트 네. 저도 구경만 하고. 근데 구경하기엔 되게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구경만 하고 또 그걸 쓰기나. 뭐 이마트 쇼핑몰에서 사면 되는데 네, 구경은 거기서 하고 사는 건 또 다른 쇼핑몰에서 그렇죠. 산다는 게 문제죠. 쿠팡이나 하이마트나 뭐 이런 거. 네, 네. SSG 여기도 현재 어마어마한 인프라를 투자해 놨는데 워낙 온라인 쪽 요 쇼핑몰 시장이 쿠팡 뭐 홈플러스 롯데마트 마켓컬리 이렇게 다 지금 과잉 경쟁이잖아요. 네. 아직까지는 수익이 이렇다 할 만한 매출 효자 노릇을 못 하고 있고 아까 얘기한 대로 매출 비중 5.3%에 불과하다. 네. 쿠팡, 마켓컬리, 이마트 세 개 중에 온라인 식료품 쇼핑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쇼핑몰이 뭐냐는 저기, 질문에 봐요 벌써. 저도 컬리가 떠올라요. 마켓컬리가 22. 보라세. 전지현이 이렇게 웃으면서. 그러니까 이 이마트는 쓰기든 SSG든 뭐 뭐든 간에 우리에게 너무 익숙해서 소중함을 모르는 존재가 됐어요. 아 얘를 광고하기가 쉽지가 않구나.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 인지가 추가로 그냥, 되지가 않아. 그게 안 되죠. 예, 예. 아 그러네. 아시겠지만 요즘 소비도 양극화가 심하잖아요. 네. 강남 신세계 샤넬 매장 가잖아요. 네. 줄이 한 50m 서 있어요. 그 샤넬을 사실 스마트 스토어에서 사기는 좀 그렇잖아요. 아, 그렇죠. 그다음에 롤렉스 같은 거, 그다음에 몽클레어 이런 거는 네. 이제 신상이 조금씩 몇 개씩 들어오거든요. 네. 들어오는 대로 다 완판이야. 아. 그래서 몽클레어 신세계 가잖아요. 네. 그러면 DP에 있는 것만 있고 거기 종업원들은 다 놀고 있어요, 그냥. 없어서. 그래서 저기 좀 구경하러 왔는데 그럼 아니 보세요. 근데 우리 재고가 없어요. 언제 또 들어오죠? 몰라요. 그건 몰라요. 그리고 단골들한테만 문자로 알려 주는 거지. 뭐 일가족 몇 명이 생활고를 이기다 못해서 자살을 했는데 그러니까. 문 앞에는 뭐 미납 영수증이 쌓여 있었네. 이건 또 어떤 대한민국이고. 최근에 이제 그 여성분들 사이에서 신계급이 있는데 네. 이게 바로 백화점 등급이에요. 아 백화점 등급이 계급으로. 예, 예. 일단 차 여기 운전석 앞유리에다가 네. 신세계 VIP 딱 붙어 있잖아요. 네. 아 그러면 진짜 모가지 늘어난 반팔 티를 입고 있어도 뭔가 연예인스러워 보이고. 주차장이 다르니까. 주차장이 다르고. 전 백화점 안 간 지 되게 오래됐어요. 저도 잘 안 가요. 네. 저도 잘 안 가는데. 근데 이제 이게, 여고 동창들 사이에서, 어머, 차 보고서, 너 차 뭘로 바꿨구나. 이게 아니라, 네. 어머, 너 신세계 트리니티니? 어머, 야, 좋겠다. 1년에 뭐 몇 억을, 뭐, 20회 이상 방문하고, 뭐 3억을 사야 된다. 3억이요? 아니, 백화점에서 3억을 쓴다고요? 네, 그렇대. 한 달에 거의, 2,000 넘게 써야 되나? 2,800 정도 쓰면 이제 와 물 마셔. 아 물 먹어야겠다. 물이나 먹자. 그래서 그 저 초등학교 동창 여자애들이 있거든요. 네. 걔네들하고 이제 얘기하다가 뭐 야 니네는 좀 따로 보니? 막 그럼 우리는 집도 가깝고 그래서 저번에 강남 신세계에서 만났어. 네. 얘네들 이제 모일 때 야 너 애들 학원 많이 가서 한가한 날이 언제니 맞춰가지고 그럼 수요일날 오후 3시에 강남 신세계 VIP 라운지에서 만나자. 그럼 거기 만약 못 들어오는 나 못 들어가는데 근데 그렇다고 아예 못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앞에 가서 나 여기 도착했어 그러고 약간 성냥팔이 소녀처럼 이렇게 기다리면은 열어 창 안에 쳐다보고 있으면 이제 친구가 와서 들어와 이제 친구예요 그러면 들어갈 수는 있어. 근데 그거를 이걸 띡 하고 못 들어가는 사람의 심정이
그 백화점에서 VIP들 따로 세일하는 거 아세요? 아, VIP만 세일을 따로 해요? 아, 몰라요, 몰라요. 저도 얼마 전에 이제 가보고 알았는데, 네. 제 친구가, 야, 너 생평일이야. 뭐, 화요일 머리. 화요일날 밤 9시에 시간 되니? 어, 왜? 어, 그날 어느 백화점 네. 세일 있어서 가려고. 밤 9시에? 네. 어, 같이 가자. 나 초대장 있으니까 같이 가자. 알았어. 밤 9시 백화점 갔어요. 네. 그래서 그 친구하고 만나서 초대장을 보니까 문 다 닫혀 있는데 문을 열어주더라고. 어, 뭐야? 갔더니 밤 9시 반부터 네. 그 이제 통로를 네. 런웨이처럼해서 막 모델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패션쇼 보여주고 네. 옆에 막 호텔에서 핑거푸드 같은 거 차려놓고 샴페인 제공하고 그러면서 먹고 막 파티처럼 그 밤 10시 반까지 하더라고요. 와. 그다음에 그 거기서 이제 물건 먹고 사겠다고 하잖아요. 네. 그럼 그 다음 날 그거는 이제 직접 네. 집으로 보내주고 네. 백화점 카드에서 결제하고. 그들만의 세계가 밤 10시에 열리더라고. 왜냐면 백화점도 8대2로 네. 그 결국 20% 사람들이 매출을 80% 올려주니까 밤 9시 반에 백화점에서 파티를 벌이더라니까. 아, 자기들끼리. 그런 게 나아요. 아, 그래요? 아, 자기 그러니까 모르게 그냥 자기들끼리 노는 게 나아. 아니 그 대낮에 한층 출입 금지 막아놓고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아, 예. 모르게 하는 게 나아요. 스타필드 하남, 요게 이제 그 네. 신세계 프로퍼티가 만든 법인명인데, 요거는 이제 별도 법인인데, 그 이마트 계열도 들어가 있고, 정용진 씨가 일가 중에서 지분을 제일 많이 갖고 있어요. 네. 근데 이게 뭐, 사람들이 뭐 쇼핑몰이나 백화점으로 생각하는데, 이건 절대 아니고 임대업으로 봐야 돼요. 스타필드? 예. 왜냐면 백화점은 이제 보면 입점 업체들 매출에서 얼마를 뛰어가고 뭐 이제 네. 뭐 교육도 시키고 이런 걸 하잖아요. 네네. 직접 고용도 하고. 여긴 그게 아니라 그냥 임대해주고 임대료만 받아요. 아, 월세? 네. 거기서 점원을 누굴 쓰든지 뭐 네. 매장 청소를 하든지 말든지 그런 건 신경 안 쓰고 관리만 해줘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직접 고용도 안 해도 되죠. 뭐 이런 운영이나 이런 거에 관여할 필요도 없죠. 그냥 월세만 받아가는 건데. 네. 근데 이 백화점하고 다르게 스타필드는 오픈 1년 만에 바로 흑자 전환에 성공했잖아요. 오. 근데 또 그게 대단하다고 보기에는 네. 그 스타필드 안에서 제일 큰 임대 소득을 주는 게 결국 이마트 계열사 매장들 있잖아요. 이마트 트레이더스, 아쿠아필드, 아. 일렉트로마트, 뭐 메종TC야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결국은 스타필드가 흑자 전환에 빠르게 성공한 데는 또 이마트의 임대료가 여기 들어갔다. 아, 이마트에서 여기다가 돈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냥. 또 이마트는 임대료 주는 만큼 여기서 매출로 못 뽑으면 또 적자인 거죠. 또 적자인 거죠. 그러니까 또 약간 뭐 언발의 오줌룩이라고 해야 되나? 그 결국 이마트의 적자가 여기에 또 흑자로 잡히고. 약간 이런 상황인 거죠. 이마트에서 돈 받아서 여기다가 네. 가서 뭐 명품 매장 해봤자 몇 평이야. 근데 이마트 트레이더스 막 일렉트로마트 이따만 하니까. 그쵸. 마곡에 네. 스타필드 마곡 하려고 그 사둔 땅을 최근에 공매로 내놨잖아요. 아, 그래요? 그래서 막 입찰 막 증권사에서 벗고 막 했는데. 근데 이게 좀 본인 자존심에 상하는 일이었을 거예요. 아마. 네. 대형마트 실적 부진 원인 1위가 뭔지 아시죠? 몰라요. 뭐 온라인 이거는 그냥 환경적인 거고. 네, 몰라요. 대형마트는 벌크로 사야 되는데 1인 가구가 증가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도 대형마트를 안 가는 이유가 혼자 살잖아요. 그렇죠. 맞아. 바나나 한 송이를 사잖아요. 원 네. 플러스 원이래 두 송이 사잖아. 3분의 2는 썩어. 네. 네. 코스트코는 외국 기업이라 잘 됐다고 하기에는 우리나라의 월마트하고 까르푸는 다 망해서 나갔잖아. 그렇죠. 근데 코스트코는 이런 1인 가구 증가하고 뭐 온라인 경쟁 이런 데서 어떻게 잘 되냐. 왜 잘 되는 거예요, 코스트코는? 전문가들은 코스트코 네. 성공 요인은 충성도하고 가성비 딱 정말 원초적인 유통의 어떤 두 가지가 들어간다고. 아, 그리고 그런 것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코스트코에서 물건 사다가 파는 데도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렇죠. 소매점 중에. 네. 진짜 이 코스트코 물건만 가지고 네. 저는 뭐 이자카야, 카페 다 할 수 있어요. 네. 거기 커클랜드 뭐 빵하고 뭐 그 커피하고 해서 카페 차리고 네. 뭐 도매상을 통하고 이러지 않고 그냥 내가 가서 사도 가격 경쟁력이 있으면 가성비가 좋다는 거 있죠. 거기다가 이제 PB 브랜드가 유명한 게 컬클랜드 있잖아요. 네. 이게 또 가성비가 좋아가지고 아까 얘기한 대로 당장 돈 받고 고객한테 몇 배 받고 팔아도 사람들이 네. 맛있다고 할 정도인다 이거죠. 거기다가 코스트코 순이익의 대부분은 연회원 가입비. 아, 그렇죠. 네. 10만 원인가요 요즘도? 몰라요. 5만 원인가? 거기서 발생하는데 네. 회원 가입 갱신율이 네. 85%래. 아... 그러니까 올해 100명은 내년에도 10만 원 또 주고 네. 재갱신을 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코스트코의 어떤 그 회원 가입 이게 충성도를 높이는 어떤 전략이기도 한데 이게 이제 구독 경제 조상급 마케팅이라고도 구독 경제 맞네. 네. 그냥 뭐 저희는 어떻게 보면 토크쇼니까 네. 그냥 그 관점에서 얘기하는 거고 예, 이걸로 돈을 태우거나 이러지 마세요. 그러세요. 예. 참고만 하세요. 근데 이 이마트에 대한 최근 6개월 동안 전체 증권사 평균 목표가를 내보니까 네. 15만 8천 원 정도 됐어요. 아, 전체 증권사의 평균 목표가가 예, 예. 15만 원 8천 원 정도. 예. 최고가는 유한타인데요. 네. 21만 원을 제시했어요. 이거는 조금 리픽싱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 네. 근데 말씀드린 대로 정영진 부회장이 이마트 주식 평균 매입 단가가 14만 원대거든요. 네. 여기도 일단 지금 한 30%? 손실 구간에 있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DB 금융투자에서 투자 의견 매수는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네. 목표가는 조금 짧게 잡자. 이렇게 제시한 근거는 작년에 좀 날씨가 따뜻했다 보니까 향락객들이 많았고 네. 왜냐하면 이제 추울 때 마트로 보통 이제 많이들 들어와서 놀잖아요. 네. 그 다음에 SSG.com 아까 얘기한 여기 네. 일회성 비용이 많이 증가해서 그렇다 여러 가지 핑계가 가능하다. 그 다음에 쿠팡이나 뭐 아까 얘기한 그 또 하나 뭐죠? 센 거? 마켓컬리. 마켓컬리. 온라인 치킨 게임 계속되는 와중에 아무래도 잃을 게 많은 이마트가 좀 피해가 컸다. 쿠팡 같은 데는 지금 진짜 완전 치킨 게임으로 막 가고 있는데 네. 그렇지만 중기 관점에서 보면 이런 온라인 가격 경쟁 내지는 출혈 경쟁이 펀더멘털에 주는 영향력은 조금 둔화될 때가 가까이 왔다. 여기 이런 말이 어떤 분이 써주시네요. 이 시국에 이마트 누가 살까? 예, 이 시국에 사는 분들도 계시죠. 예. 어둠이 짙을 때가 새벽이 가까워 왔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그쵸. 모르는 거죠. 네. 네. 또 지나보면. 정용진 부회장이 최근에 이제 승부수를 마련했습니다. 네. 에너지를 모아서 원기옥을 지금 하나 지금 직원들아 나에게 길을 줘. 이렇게 길을 줘. 그 성우가 해야 되는데 이거. 드래곤볼 코리아판. 그래서 정용진 네. 부회장이 네. 아까 얘기한 대로 그 되살아난 월마트. 네. 그 월마트의 어떤 부활을 우리도 따라가고 싶다고 네. 하면서도. 네. 대놓고 이제 대형마트 비즈니스는 사양산업입니다. 이제 우리 이마트는 다른 먹거리를 마련할 겁니다. 월마트 실적이 작년 1년 동안 이마트 4분기 중에 2분기 적자 나오고 막 이마트 죽쓰고 있을 때 월마트는 매출 증가율 6.6%에다가 그중에 온라인 매출은 전년 대비해서 40%가 늘어났어요. 이번에 이제 최대 승부처로 지금 마련하고 있는 게 바로 화성의 네. 국제 테마파크. 테마파크. 놀이동산. 사업비가 4조 5천억. 이마트 전체 시총 3조 2천억보다 커요. 그러니까 아니 시총이 3조인데 준비한 사업이 4조짜리를 준비하고 있다. 그렇죠. 아. 근데 요 화성 국제 테마파크가 네. 롯데월드 32배 크기래. 와, 이거 하루 만에 못 논다. 이거 못 놀아. 와. 가서 하루 자야 돼. 그러니까 호텔도 해야겠다. 해야지. 예. 근데 여기 어린이들 노는 테마파크뿐만 아니라 네. 대규모 쇼핑몰 뭐 왜냐면 그 스타필드 해봤으니까 네. 거기 찜질방도 좋고 막 워터파크도 좋고 하잖아요. 그거 네. 넣고 호텔 골프장 집어넣고 네. 그래서 종합 레저 쇼핑타운 조성이 목표고 요거를 정용진 부회장이 직접 진두지휘를 하고 있대요. 네. 초대형 덕평 휴게소 같은 게 테마파크 얘기는 아니 그러니까 아 죄송합니다. 예 네, 하여튼 네. 그럼, 그 정도 휴게소의 네. 덕평급. 예 네. 네. 덕평이도 엄청 좋잖아요. 아 진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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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정용진 부회장은 모든 네. 에너지를 네. 이마트뿐만 아니라 신세계 그룹 전체 이거 어떻게 해? 건설 뭐 프로퍼티 모든 4조짜리 역량을 다 집중. 4조 5천억짜리. 4조 5천억짜리. 와 근데 이걸 가지고 일각에서는 네 선 넘네. 아, 선 넘어. 아, 이거, 와. 그냥 마트만 하지, 유통만 하지, 저러다 진짜, 그룹 하나 절단 날 수도 있는. 와, 4조 5천억. 그쵸. 이거 돈 어디서 꼬나요? 이거. 뭐, 채권 발행하고 같은 뭐, 컨소시엄. 이것도 혹시 막 증자 때리는 거 아니야? 야. 와, 이거. 와, 이거 막, 야, 기업의 사활을 걸고 증자 때리겠습니다 하면 때리는 거지, 뭐, 그거. 끔찍해. 와.
삼자 배정도 아니고 그냥 그러니까, 그냥 유증으로 그냥 그냥 생유증. 모르는 거예요. 아, 근데 아, 그렇죠. 그래. 운전자금 조달 목적, 아, 신사업 목적, 사업 목적 추가. 예. 아, 근데 이제 그렇진 않을 거고. 예. 어쨌든 마트만 해도 먹고는 살겠지만 네, 이렇게까지 네, 네. 하는 거는 이제 사실 정영진 부회장의 어떤 큰 좀 뭐 대형 승부라고 할 수 있는데. 네네. 네. 근데 이제 이걸 놓고 막 리스크 요인이라고 한 분들 중에서. 네. 그 리스크를 조금 잠재워준 이슈가 뭐냐면 홍콩 사태. 네. 홍콩 지금 시위 아직도 이제 한창이잖아요. 물론 약간 코로나 때문에 약간 묻히긴 했지만 아직도 지금 시위하고 있는데. 네. 이렇게 막 돌 날라다니고 막 최루탄 나가고 있는데 누가 홍콩을 관광객을 가겠어? 아, 그죠. 거기다가 애들 데리고 가는 사람들은 더 피하겠지. 그쵸. 홍콩은. 홍콩 디즈니랜드가. 네. 지금 문을 닫을 수도 있다. 어, 진짜요?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아, 그럼 못 가잖아요, 지금은. 갈 수가. 아, 못... 그러니까 디즈니랜드 목적으로 가기에는 리스크가 너무 커. 그죠. 그러니까 비즈니스를 진짜 내가 사활을 걸고 하는 분들은 가겠지만. 가죠, 가죠, 가죠. 그래서 홍콩 디즈니랜드 실제로 3년 연속 적자에다가 네. 작년 한 해만 적자가 474억 원. 아. 그러면 홍콩 대신 신세계 파크로 와라. 네. 화성 국제 테마파크로 와라. 가능하죠. 그런데 짓는 게 오래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 지나고 나면 홍콩이 안정화될 거 그러니까 이제 네. 그 왜 막 배고픈데 네. 밥 차려 먹으려면 귀찮으니까 반찬 되는 것부터 먹듯이 네. 그냥 조금씩 여는 대로 받아들여야지. 아, 그렇죠. 그다음에 도쿄 디즈니랜드 가보셨겠지만 네. 거기는 물론 이제 애들이 좋아할 만한 디즈니 캐릭터가 들어있는 건 많은데 네. 조금 올드해. 요즘 요 유튜브 세대잖아. 요즘 애들 네네. 뽀로로 세대 이런 네. 애들이 보기엔 약간 올드 패션이야. 아. 여기 만약에 IT 접목해가지고 3D 체험관 넣고 막 이런 거 하면 네. 또 될 수도 있지. 아. 상해 디즈니랜드는 지금 못 가잖아요. 지금 상황에 상해 디즈니랜드 때문에 간다? 그 싱가포르나 뭐 이런 쪽에서 네. 중국은 또 가급적 피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이유는 아. 뭐 정치적인 건데. 아. 어떤 거요? 네가 무상증자 얘기가 아 유증이요? 아예 그거 아니 그냥 아, 유증 간다 그래. 아 그거 그냥 한 소리예요. 생유증. 아니. 아니 그러지는 않겠죠. 이마트에서 그러겠어요. 런던 오빠는 어디서 생필품을 사냐고. 네. 네. 저는 혼자 사니까 대형마트를 안 가요. 그냥 편의점에서 사요. 그게 훨씬 더. 네. 아 두루마리 휴지로 뭐 80개짜리를 뭐해? 네. 아까 얘기한 대로 최근 이제 이마트가 네. 마곡 그 스타필드 마곡 부지를 공개 매각하기로 했잖아요. 네. 자금 한 5천억? 네. 근데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일시적인 자금 조달 계획 그 이상의 뭔가 복선이 저는 있다고 생각하는 게 솔직히 지금 이마트가 전국 각지의 그 매장, 그 부지야말로 네. 진짜 금수라기 땅에 다 있잖아요. 지방 가면 그쵸. 고속도로 인터체인지 네. 옆에 뭐 역세권 네. 네, 맞아요. 그다음에 유동인구 많은 좋은 자리에 다 있잖아요. 네. 이 땅값만 해도 얼마냐고 이게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주식으로 치면 자산주야. 네. 그러니까 내재 가치 빼고 네. 이마트 지금 시총 3조 2천억이잖아요. 네. 이 매장들의 부동산 가치, 청산 가치만 해도 내가 봤을 때는 3조 2천억은 훨씬 더 된다고요. 그럼 이거를 마트를 도저히 안 되겠으면 네. 마트 닫고 거기다 온라인 커버할 물류센터 쳐. 네. 그다음에 역세권이면 신세계 프로퍼티하고 신세계 건설 동원해가지고 주상복합 올려 임대사업 하고 네. 이 생각은 제가 어디서 주차장에 어디... 배달차들 들어오고 아 그럼 예. 거기다 단지 다 무인이니까 판관비도 적게 들 거 아니야 그, 그, 다, 뭐, 배송도 다 이제 자동으로 막 다니는데 이게 3년 전에 네. 제가 옛날에 알던 분을 만났는데 네. 그분이 이제 KT에 계시던 분이었거든요. 네, 네. 아이고 안녕하세요. 에이, 명함이면서 저 이제 좀 자회사로 나갔어요. 그랬더니 KT 에스테이트. 네. 이분이 옛날에 한국통신부터 다닌 분이거든요. 네. 30년 근속하는데 KT 에스테이트의 뭐 본부장이야. 예 반갑습니다. 뭐 이제 헤어지고 나서 뭐 이상한 약간 뭐 KT 중에서 뭐 자회사 중에 조금 시원찮은데 뭐 이런 데로 빠졌나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퇴사하기 전에 잠깐 이름 올려놨는데 그 잠깐 그 네. 자녀 시집장 안 갔으면 빨리 치우고 뭐 이제 그 아니 저기 잘 돼요 하라는 거 있잖아요. 아 그래서 나는 네. 첫 그 3년 전이니까 네. 뭐야 에스테이트 근데 리얼 에스테이트 그 네. 이게 지금 진짜 잘 되는 게 옛날에 한국통신 전화국 자리들 있잖아 네. 다 요지에만 있잖아 네. 사거리 한복판에 있고 막 뭐 시청 바로 옆에 있고 네. 지금 전화국이 필요가 없잖아요. 네. 이걸 다 헐고 그 땅에다 임대 사업을 하는 거야. 오피스를 쫙 지어가지고 네.
그간에 그거 뭐야 호텔처럼. 그러니까요. 이게 알짜백이라는 거. 네. 그래서 내가 또 현타가 오더라고요. 네. 컨시어지도 쫙 제공하고. 내가 뭐라고 한국통신에 30년 다닌 임원을 불쌍하다고 또. 그러니까 사람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안 돼. 그러니까. 네. 어디 자회사로 밀려났네. 네. 이런 소리를 했던 내 자신이 미워지더라고요. 그 사람이 그렇다고 해서 30년 동안 전봇대 탄 분도 아니고 KBS에서 아. 진짜 핵심 요직만 거친 네. 분인데 아,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그렇죠. 아까 얘기한 대로 이마트는 자산주 성격이 있어서 네. 이마트 주가는 제가 봤을 때는 10만 원대면 거의 락바텀 콘크리트 바닥이 아닐까. 네. 그러니까 코스피는 1840 정도. 네. 네. 10만 원에선 사도 된다. 그렇죠. 이마트 정용진 부회장이 네. 지금까지는 다 신세계 임원 중에서 내부 송진을 통해서 대표이사를 뽑았는데 네. 이번에는 최초로 외부에서 베인앤컴퍼니 컨설팅사 있잖아요. 네네네. 거기 컨설턴트 출신을 대표이사로 영입했어요. 사실 요즘 LG도 그렇고 베인앤컴퍼니 사람들이 재취업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이분이 강희석 대표인데 네네. 서울 법대 나와가지고 법대 행시 패스하고 네. 농림수산부 들어갔다가 아. 갑자기 펜실베이니아로 가서 네, 와튼스쿨 나와서 베인앤컴퍼니를 직행. 와, 거의 엘리트도 이런 엘리트가 없다. 그냥 예, 예. 그 어떤 스펙 하나 나가처럼 이렇게 세탁용이 없어. 그러니까 아니 네. 일단 학부 서울대, 네, 서울 법대, 네, 서울대 법대. 그래서 농림수산부에 있다가 행시 패스하고 농림수산부 있다가 와튼스쿨 가서 베인앤컴퍼니. 와 거기서 이마트 대표이사. CEO. 아, 예. 어마어마한 분이네요. 어마어마한 분이네. 하여튼 이분을 대표이사로 영입했는데 네. 이 양반이 지난 10년 동안 이마트의 경영 컨설팅을 맡아왔대요. 베인앤컴퍼니에서. 네네. 그러니까 누구보다 이마트를 잘 아는 사람들 이게 명분이지만 제가 봤을 땐 베인앤컴퍼니에서는 이런 식으로 하라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네네. 이제 뭐 노조나 뭐 주주들하고의 어떤 이해 문제 때문에 못 하고 있는 그런 게 있잖아. 네. 그러니까 그렇게 잘하는 네가 와서 좀 해라. 한마디로 칼잡이. 마장동. 아 마장동 칼잡이. 네. 그쵸. 전문 경영에는 칼잡이인 경우가 있죠. 그렇죠. 있어. 맞아 있어.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닌가. 아. 하지만 또 이런 컨설팅사에서 내세운 게 뭐냐면 네네. 성과주의. 아, 그렇죠. 네. 성과가 안 좋아서 나가라는데 뭐 어떻게 할 거야? 성과주의인데. 신사업 자금 조달. 아, 신사업 자금. 그렇죠. 사업 목적 추가. 네, 사업 목적 추가. 이런 거 할 때 부담 네. 그러니까 개인 재벌가에서 부담되면 안 치는 그렇죠. 그렇죠. 예. 네. 네, 바지 사장이 저 왜 바지 사장인가 했더니 총알 바지라서 바지 사장이라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 지금 서울 법대 나와가지고. 아니. 사람들한테 바지 사장이라고. 아니. 그러니까, 아니 죄송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다른 얘기예요. 한남대 나와. 아니 다른 얘기예요. 한남대라네. 당국대지. 한남동 당국대입니다. 한남대라뇨. 아니 그냥 그렇다는 거죠. 아니 쭉 내용을 들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 연말에 네. 2020 경영전략회의에서 네. 성과주의 조직 문화를 확산시키겠다. 성과주의 네. 나왔다. 그다음에 핵심 성과지표 KPI라고 그러죠. KPI 증권사들도 이제 KPI 만 하잖아요. 뭐, 키 퍼포먼스 뭐 네. 네. 이걸 재개편한다. 네네. 그다음에 성과 평가하고 인센티브를 개선한다. 네. 한남대. 네. 너무 웃겨서. 네. 네. 어쨌든. 네네. 이마트 경영 컨설팅을 맡던 분이 그럼 너 와서 해봐. 네가 해봐. 그렇게 잘 아는 거 맞아. 네가 해봐. 네. 네.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이마트의 충성 고객으로서 저 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지금 정용진 씨한테 또 하는 얘기 같은데. 아니에요. 수미상관법으로 처음 끝에서 지금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수미상관법.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만약에 있으면 돈 있으면 사실 거예요? 그 지금 사도. 네. 제가 봤을 때는 뭐 하단으로는 한 5%. 네, 상단으로는 한 30% 이상 열려 있지 않나. 네. 펀더멘탈리 봤을 때 매출과 영업이익이 자꾸 줄어들고 그다음에. 비용을 많이 쓴 온라인 쪽의 매출 비중은 여전히 5.3%에 불과한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마트가 가지고 있는 전국 매장의 어떤 부동산 가치, 이것만 봐도 현재 시총 3조 2천억보다는 훨씬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자산주입니다. 네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정용진 부회장의 이마트 그 주가 평균 매입 단가는 14만 원 정도로 알려져 네.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 14만 원 밑에서는 언제든지 중장기 관점의 매수가 가능하다고 보고 네. 증권사들도 일단 15만 원 정도까지는 큰 무리가 없다 이렇게 네. 보고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 락바텀 네. 완전 지금 그 콘크리트 바닥은 10만 원대 후반 정도가 아닌가 네.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Thank you.